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그쳐 옆 동네에 잠시 왔었고, 이곳 산골집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께 말을 붙여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혹시 밭들을 팔라고? 아니요. 밭을 팔라고. 안녕하세요. 왜 어떻게 따서 팔아 이걸? 됐나 안 됐나 보러 어떻게? 에? 작년에도 따서 팔았잖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아이고. 이거 따자면 이게 때. 강냉이 잘 됐지만 뭐. 네트비는 나왔어요? 예? 그런 느낌. 강냉이. 저거? 예. 네. 열? 열? 강냉이 열 직접이야? 아니,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 네, 조그만한데 그렇게 많이 나는. 아이, 고추 많이 익었네요. 우리는 오늘 땄어. 아. 아니, 안 땄어요. 이제 뭐, 그런 병이 있겠네. 와, 진짜 많이 익었네요. 아, 그죠. 어르신은 옥수수를 좀 일찍 심으셨는가 봐요. 우리요? 예. 에이, 우린 됐어요. 뭐를 심어가지고. 아, 뭐를 심어서 하셨구나. 네. 예. 이 뭐 털떡거리고 아주 고구마도 좋네. 무슨 농사도 되게 잘 됐네요. 고구마 잘 됐어. 계속 억식이 안 되고. 일단이 그래서 지금 팔았어? 아니요. 따지 말고 그냥 밭대를 팔어. 개 죽지 말고 두께 죽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살고 봐야지. 아이고 따지면 뭐. 네, 어르신 말씀도 맞습니다. 예? 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이 양반은 아주 워낙 아주 산골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네. 워낙 부지런하셨어. 워낙 참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대. 제천 옥수수 장사 아주머니가. 아, 이름도 잘 알대. 난 이름을 난 저 청소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반의 이름 알대. 그래 내가 그분은 원래 저 팥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맞다 그래. 아, 좋은 것만 파신다고 소문이 나셨구나. 아니, 따서 팔지 밭째는 안 판다는. 아, 예, 예. 옥수수는 많이 남아요. 네. 예, 어르신도 딱 보시면 아시네. 옥수수, 하여튼 봐, 이거 총총히 심었고. 네. 하여튼 밭도 크잖아요. 많이 남아요. 예, 이쪽 옥수수가 맛있죠, 어르신. 아, 옥수수는 맛있지, 맞아. 옥수수는 맛있다. 아, 어르신 댁은 여기고요. 예. 저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고 우리 할머니 예예예 예.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정선서 왔어요. 정선서 예예 이거가 예. 뭐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모생 예. 어 그러면 80대 아 84살 아유 그런데 정정하시네요. 뭐 정정이 아유 근데 키우라고 이렇게 크잖아요. 네. 아, 넘어갔나? 네, 저건 바람에 하나 안 넘어갔네. 넘어갔네. 네. 강이 너무 좋아. 예. 네. 이거 가을 얘기네. 저. 강원도 들어가면 이렇게 뜨는 거. 여기 사람들은 다 강냉이 그러죠. 옥수수 좀 많이 해. 이거 이 집 좀 이 네. 집은 옥수수를 70봉을 했대. 예. 아, 여기가 어르신 뵀다는 데구나. 예, 예. 예, 이 옆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하셨네. 에이. 예? 그러면 뭔. 네. 아, 저기가 어르신 하우스예요? 아니, 우린 이거요. 아. 아, 저기 고추 많이 심어 놓으셨다. 그쵸? 아니, 뭐예요. 미국. 예? 아, 예, 예. 아, 어르신 댁은 여기고요. 예. 예, 어르신 댁이 여기시라. 예. 뒤 창고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아, 이 집, 예.
물은 또요. 네. 그 전에 이번에 강력이 하나도 안 돼서 가물어. 아, 가물어. 올해 예전 됐잖아요. 네. 아, 이 밭 쳐놓고 난, 밭 쳐놓고 난다 쳐놓고. 네. 아, 참. 먹은 달도 죽었어. 아, 예, 여기도 옥수수가. 네. 예, 상당히 굵은데. 글쎄, 이거 밭 쳐놓고 참이라니까. 아, 밭 쳐놓고 올해. 예. 올해 아, 비가 그치. 자주 오네. 예. 이 밭, 그전엔 통으로 먹고 나오지 않았어. 네. 어르신 고향은 어디시고요? 여기, 원래. 아, 여기요. 그럼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예. 아, 어디 다른 데는 안 나가시고? 아, 안 나가봤어요. 네. 그럼 계속 농사만 지신 거예요? 그래, 농사만 지신 거예요. 네. 아, 고추. 하여튼 뭐 올해 강릉이 옥수수 아주 저 봐, 요건 잘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 밭이 이 밭 쳐놓고는 옥수수 처음이다 잘 됐다. 네. 밭 쳐놓고. 그래도 뭐 어르신은 산골이 고향이신데 여기가 고향인데 강원도 사투리를 그렇게 많이 안 쓰시네요. 난 원래부터 여기 살았어. 네. 우리 밑에 8대. 8대째 사신다고요? 네. 어. 아, 이건 경운기. 어르신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거 하. 차 있다 차를 그럼 발라졌어. 내가 어디 가? 여기가 고추 하우스. 네. 이거 오늘 따놓. 네. 아, 오늘 첫 수화 가셨어요. 아, 이거 상당히 넓구나. 아, 여기가 어르신 집이구나. 네. 다른 건 뭐. 이 집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시고요? 이 집도 겨울 난리 날 때 집을 태우고. 아, 화재가 났었구나. 네. 아니, 전부 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네. 다른 새 집을 부리놨어. 아, 예. 아, 6.25 때요? 네. 예. 아, 그럼 6.25 끝나고. 6.25 때가 아니고 겨울 난리 있었는가. 한번 오래됐어. 겨울 난리라니. 나는 저에 살았어, 저에. 아, 저에 사시다가 이리 네. 이사 오셨구나. 사가지고. 강원도 산골처럼 지붕이 낮아요. 여기는 워낙 추우니까 지붕이 낮게 되었구나. 맞아. 아, 이 안에 상당히 넓구나. 그쵸? 넓구나. 네. 여기 방들이 왜 이래 많아요? 이거는, 네. 어제, 그 전에서, 이건 방이고, 네. 방이고, 저건 목욕탕이고. 아, 목욕탕이구나. 네. 아, 옛날 그대로다. 우리 어릴 때 살았던. 네, 네 맞아. 네, 그대로. 네. 아, 지붕도 그 전에 이거 때, 네. 다 이렇게 지붕당. 아이고, 옛날에 이거 징그라고 때, 뭐. 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아궁이 가마솥. 네. 아, 이제 여기는 안 쓰세요? 네? 여기는 이 방은 안 쓰세요? 네. 아, 할머니하고 두 분 계십니까? 네. 아, 저기서 생활하시고. 네. 옛날에 우리 여는 손기는 자리. 옛날에 몇 마리나 먹이셨습니까, 소를? 아, 옛날에는 시민들은 네. 많이 못 먹여, 밭간이라고. 네. 지금 같으면 소 많이 먹이지만, 뭐, 옛날에는 뭐, 두 마리도 먹여, 한 마리도 먹여. 네. 여간 시민들인가? 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소로 전부 밭을 갈았잖아요. 네. 지금 다 기계가 아니까. 그럼 기계. 나도 트랙터는 6개 샀다가 다 폐쇄시키는 게. 네. 저기 뭡니까? 네? 어르신 저기 아 저긴 좋은 저장고 있고. 네. 아 여기도 상당히 넓네요. 그럼 일단 돼지. 예. 아 지금 연탄 떼세요? 돼지가 돼 있으신? 아 지금도 연탄 떼세요?
연탄을 먼저 한번 타는 게 기름 빼잖아요. 아, 예. 아, 그럼 연탄을 왜 안 떼시고 쌓아놓으셨어요? 아니, 남아서 이제 여기 뒤에 저걸 떼야 돼. 떼치우면 된다. 아, 오늘 고추 말린 거 땀이라고 저 기계가 돌아가는구나. 아, 예. 아, 여, 뒷마당도 상당히 넓네요. 넓어. 네. 아, 돼지라니까, 돼지가 178이라니까. 차는 폐쇄 시계고, 노인이 되니까, 뭐, 그제 되니까 저거 하나 샀잖아요. 아, 저거? 차는, 네. 차는 폐쇄 시계. 왜 안 나와? 아, 요즘 그거 사면 이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예. 예. 이거 타고 제일 멀리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영월. 영월, 예. 정선 어디서 오셨어? 아, 정선 자미원. 자미원 여기야? 예예예. 예, 예. 아, 바로 옆 동네죠 뭐. 아, 그렇습니까? 옛날엔 여기까지 걸어 다녔다 그래요.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어. 어르신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네,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